80도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 모든 부위가 잘 익을 때까지 충분히 익혀 먹으면은 기생충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5에서 8% 정도가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톡소포자충은 감염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저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상태에서 면역력이 급히 떨어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전신에 걸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해외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특히 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망막 변성을 일으키기 쉽고 뇌로 이동해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가 잘못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돼지와 닭 사육 방식이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덜 익혀 먹어서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톡소포자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류를 잘 익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소의 생간을 즐겨 드셨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덜 익혀 먹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소의 생간을 드신 지 1개월 이내라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보충제를 사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지 한 달 이내의 개회충은 보충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기 때문. 또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덜 익혀 먹은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안심하고 생활하면 되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망막 변성이나 뇌수막염 혹은 전신에 걸친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항체 검사를 통해 톡소포자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 그렇다면 기생충 걱정 없이 맛있고 안전하게 육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를 비롯한 모든 동물의 생간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장 부위는 신선한 것에 한하여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육류의 생간을 먹게 된 경우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를 한 달 이내에 먹으면 개회충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간 섭취를 유독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개회충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검사를 해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을 때 그 어떤 부위든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하는데, 돼지고기는 77도 이상, 닭고기는 82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만약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경우 소까지 부석부석 익을 수 있도록 0.5mm 이하로 썰어 센 불에서 약 5분간 양면을 번갈아가며 바짝 구워야 하고, 숯불이나 연탄고기로 먹을 경우 그을음 때문에 겉으론 고기가 다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속은 잘 안 익은 경우가 많으니 이럴 때는 반드시 고기를 가위로 잘라본 후 속까지 붉은 부분 없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육수에 육류를 살짝 담갔다 바로 먹는 샤브샤브 역시 팔팔 끓는 육수 안에서 충분히 고기를 익힌 후 먹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젓가락으로 생고기를 만지고 입에 넣거나 다른 반찬을 집어먹는 경우에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고깃집이나 가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생고기를 집었던 젓가락과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뜨거운 물로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맛도 일품인 육류. 신선한 육류를 구입해 잘 익혀 먹기만 하면 기생충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즐겨 먹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육회도 좋아하고요. 저는 네. 날로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네. 네, 범균 씨가 좀 그 날로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제부할 때 날로 먹고.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산업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뭉쳤다. 조지훈의 산업안전파일.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중대사고